울진 후포에 국제 거점형 마리나 항만이 건설됩니다. 국가 자원 공공 마리나 1호 사업인데 국내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일본 동호인들을 불러들여 해양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 후포의 바닷길은 독도까지 횡단한 코리아컵 국제 요트 대회를 통해 경험으로 검증받았습니다. 조선시대 울릉도를 지키기 위해 수토사가 출항한 곳이어서 역사적으로도 검증받은 셈입니다. 이 같은 자연 환경을 갖춘 울진 후포에 정부는 국제 거점형 마리나 항만을 조성하기로 하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019년까지 사업비 553억 원을 들여 요트 305척이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이 조성되는데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마리나 리조트는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동해안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해 러시아와 부산, 대마도를 잇는 동북아 해양 루트를 열어 레저 선박의 중간 기착지로 선박 수리와 승선원 휴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극동 러시아 같은 쪽에서는 이 슈퍼 요트를 통해서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또 후포 마리나에 기항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마리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요트 아카데미를 열어 체계적인 교육을 해 고용 효과도 파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트를 이제 가져와서 여기에 전부 관리하면서 요트 산업도 발전될 것이고 그야말로 스포츠의 메카로. 요트인들은 최대 수건이 해결됐다며 누구보다 기대에 차 있습니다. 마음 놓고 훈련도 할 수 있고 대회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이 새로운 장이 열려서 너무나 반갑고 감회가 새롭고. 민자로 추진되는 포항 두호 마리나 항까지 봉계도에 오르면 동해안은 해양 레포츠의 중심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